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56차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2분간 지속된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며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과 혁신은 뼈를 깎는 아픈 과정이지만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남북 교류와 민간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최대 69만 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단호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이 없어야 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간 확립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제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후반기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군 수뇌부 교체에 따른 후속 인사로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입니다. 육군은 구홍모, 김병주, 김완태, 박한기, 제갈용준, 김왕록, 김혜석 등 7명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국방정보본부장, 인사사령관에 임명하고 해군은 정진섭, 공군은 원인철, 이건한 소장을 각각 중장으로 진급시켜 해군교육사령관과 공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에 각각 임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임 중요 부서장입니다. 합참의장의 합동작전 지휘 능력을 보좌하기 위한 합참차장에는 현 해군작전사령관 엄연성 해군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엄연성 중장은 해사 35기로 해군 이함대사령관과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합참작전본부장에는 현 수방사령관 김용현 육군 중장을, 합참군사지원본부장에는 현 공군참모차장 강구영 중장을,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는 현 육군 5군단장 이모영 중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현 육군 8군 단장 정연봉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연봉 중장은 육사 38기로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과 육군 54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공군참모차장에는 원인철 소장을 진급시켜 임명했습니다. 원인철 중장 진급 예정자는 공사 32기로 19전투 비행단장과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연습훈련 부장을 지냈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육사 40기 구홍모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직했습니다. 구홍모 중장 진급 예정자는 합참작전 1처장과 육군 7사단장, 합참작전부장을 거쳤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에는 현합참군사지원본부장 이기식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기식 중장은 해사 35기로 해군 이함대사령관과 해군사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관에는 현 공군교육사령관 이왕근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왕근 중장은 공사 31기로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과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야전성이 충만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다수 발굴해 복무 활성화와 군신 결집을 도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정부가 현역병의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 입영 인원을 내년과 2017년에 각각 매년 만 명씩 추가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입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2016년과 2017년에 매년 만 명씩 현역병 입영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체는 4만여 명, 5만 명에 가까운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와 정부와 국회에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매년 1만 명씩 추가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시설 확충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매년 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을 현재 매년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교 중퇴자 이하 보충역 자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입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나타나는 입영 적체 현상은 출생률이 높아서 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입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창명 병무청장이, 당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원장, 황진아 사무총장과 정두원 국방위원장 등 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해군교육사령부가 실제 함정 근무 환경과 거의 유사한 함정 모의 실습장을 준공했습니다. 네, 실습장은 실제 바다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해군 함정 두 척의 구조와 형태를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는 26일 실제 함정 근무 환경과 거의 유사한 함정 모의 실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지은 함정 모의 실습장은 기존의 육상 실습시설의 노후화와 첨단 장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재 해군이 운영 중인 함정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육상 교육훈련장입니다. 또 실제 바다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 해군 함정 두 척의 구조와 형태를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제1실습장은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본떠 항해와 관련된 교육과목 실습장으로 함정의 정박부터 출항과 다양한 장비 운용을 실습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제2실습장은 군수지원함인 천지함을 본떠 해상보급과 생존훈련과 관련된 교육과목 실습장으로 유사시 함정에서의 비상탈출과 응급처치, 화생방 실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함정 모의 실습장이 마련돼 함정의 화재와 침몰,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고 유사시 국가적 해상 재난에서 해군의 역할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부대는 함정 모의 실습장을 국민 안보 교육회장으로 활용해 대국민 안보 교육과 견학 지원에도 크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종합군수지원 업무 교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5년 종합군수지원 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과 산학연 종합군수지원 업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종합군수지원이란 무기체계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소요 요청부터 설계와 개발, 폐기에 이르는 군수지원을 종합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날 세미나는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종합군수지원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술센터 이혜종 소령은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조정 절차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해 참석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종합군수지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종합군수지원 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외국 군인과 그 가족들이 2년 만에 다시 모교를 찾았습니다. 네, 국방대학교는 수탁 교육을 마친 외국군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데요. 홈커밍 행사를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군인들이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언어도 제복도 다르지만 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수확했던 동문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스칸다르 준장과 말레이시아 마주키 준장, 나이지리아 파니 준장, 몽골 넘트 대령, 베트남 탕 대령은 모두 2013년 국방대 안보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27일 이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행사를 열고 과거 함께 지냈던 교직원, 현재 재학 중인 외국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외국군 장교들은 최근 국방대의 소식을 전달받고 반가운 얼굴들과 환담을 나누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After 2 years I came back here, I was very impressed on the way how is the situation here in Korea, where the reunification will be held in the future soon as possible. After this, I'm going back to my country, and I will let our people or my friend to give them information is the good thing that they have in Korea. 외국군 홈커밍 행사는 2006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국가 간 유대감 형성과 군사 외교 강화. 방산물자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우위와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서로 합심하여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 증진에 기여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다시 모교를 찾은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문화탐방과 방산업체 방문 등의 일정을 갖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연예인 야구단 소속 연예인 20여 명이 유해발굴 감식단과 경기도 양평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개그맨 김현철 씨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유해발굴 현장 견학을 신청한 건데요. 이들은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발굴에도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개그맨 김현철 씨 등 연예인 야구단 20여 명이 지난 26일 서울 현충원에 위치한 유해발굴 감식단과 경기도 양평에서 작전 중인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유해발굴 감식단을 방문한 연예인 야구단은 유해를 정밀 감식하는 중앙감식소 견학과 사업 홍보 영상 시청,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경기도 양평 유해발굴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먼저 전사자 유해에 헌화와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 실제로 발굴 현장을 접한 뭉클한 심경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유해발굴단을 방문하고 싶은 의사도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몇십만 명이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저 많은 가족을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에 상당히 좀 가슴이 좀 아프고요. 정말 그 좋은 계기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했으면은 아마 좀 더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 이들이 함께한 경기도 양평 무명 380고지는 일사 후퇴 이후 제 반격 공세가 가장 치열했던 지평리 전투와 용문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지난해 7구에 이어 올해 12구의 유해와 유품 599점을 발굴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연예인들의 유해발굴 사업 동참으로 인해 국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더 많은 유해 소재 제보와 증언,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6.25 전쟁 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황량한 사냐에 묻혀있던 순국선열의 유해를 수습하는 합동의장 영연 봉송식을 가졌습니다. 27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열린 국가유공자 합동의장 영연 봉송식에는 박종길 무공수훈자회 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군 관계자와 회원 유가족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분단의 한을 가슴에 품고 통일로 미래로 가는 중체대한 길목에서 6.25 당시 호국 영웅들이 남긴 살찍 성인의 업적을 기리며 마지막 안식서까지를 책임져야 함은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등 강원 지역 인근 야산에 안장돼 있던 국가유공자의 유골 12위는 영결식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과 인천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앞으로도 합동의장과 영결식을 거행하고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해군본부가 오는 11월 11일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바다에서 보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부산항, 인천항 등 동서남해 11개 항에서 열리며 율곡 이이함을 비롯해 해군 함정 13척이 참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27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부품 국산화 촉진을 위한 협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중소업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술력을 보유한 민수 분야 전문업체가 서로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쟁기념관이 10월 30일 여성들을 위한 무료 강좌 희망드림톡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여성학자 박혜란 박사와 드림파노라마 대표 김수영 씨가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전쟁기념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무사령부가 육해공 해병대에서 현역 장교와 부사관을 모집합니다. 11월 6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기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트라넷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원조사와 서류심의 등 평가를 거쳐 선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기무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는데요. 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인식시키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